냅둬 그냥. 어 짜증나. 아. 재밌다. 더 해주세요. 취향을 말해봐. 독특하다. 독특하다. 지금 의상만 봐도 굉장히 간증스럽고 미친놈들밖에 없어서 독특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. 아, 다 만나본 결과 동갑 같은 연하. 연하? 아, 아. 와. 고백. 저는 근데 고백은 진짜 쉬워요. 뭐 싫으면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. 나라한테 고백할 때 몇 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. 솔직한 게 낫지 않나? 근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지. 자기 얘기 안 하는 게 더 싫어요. 전 제 얘기 듣는 사람이 좋아요.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극단적이야 질문들이 지금. 누구한테나 차가우면은 나한테도 차가운 거야? 그냥 혼자 살아. 러브 엔조이 지나가고 간 거잖아요. 여러분 러브 엔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불가능하다. 가능하다고? 네가 너 때문에 불가능된 거 아니야. 난 너 때문에 가능됐어. 왜 너 때문에 가능돼? 왜냐면 저희는 믿음이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. 내가 남자친구가 밤에 술을 마신다면. 아 그건 안 되지. 뭐. 아니, 그럼 안 돼. 그 불가능이지.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매력이 완전 개똥이어야 돼. 그래야 가능. 너무 쉬운데? 응. 성격. 아 이건 성격이에요. 취향은 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. 영화관을 같이 가서 영화를 따로 보고 만납니다. 라라랜드 인생 영화라서 같이 보러 갔는데 잤어요. 개꿀잠. 어 개꿀잠. 어. 이터널 션샤인 그냥 숙면. 눈 뜨니까 영화 끝났대. 알고 싶다. 싶지 않다.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한데? 알고 싶지 않다. 뭐야? 말이 다르잖아 아까랑. 이중인격자인가요? 비밀은 알고 싶은데 그 비밀 중에 전여친은 모르고 싶어요. 어, 반대로 비밀은 그냥 비밀로 해주고 싶은데 전남친은 알고 싶어요. 비밀을 모르는 게 더 나아. 너 내 비트코인 수익률 들으면 너 깜짝 놀래. 와. 대화. 대화는 평상시랑 이게 되게 긴 시간이고 몸에 대한 잠깐만. 너가 얘기해. 그건 우리가 8년 차라서 그런다는 생각이 나네. 이게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환승이별이 더 기분이 나빠. 아 그래? 시간 플러스 내 그 자존심을 건드려 이거. 아, 저는 환승이별은 오히려 마음 체념이 엄청 빨라요. 어, 나 싫어? 어 그래? 드럽고 치사해서 그래 잘 살아 칵 퇴! 잠수인데 환승이야. 아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. 법으로. 있다. 저희는 그렇진 않았는데. 어? 맞아. 어, 서운하다. 마, 나 그랬어? 응. 전 없었어요.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취향을 말해봐. 아~ 이거 완전 설레. 이거 진짜 대박이야. 아, 근데 보통... 알지? 여러 명 있는데 계속 나만 보고 눈 마주치고. 아~, 아 이거 설레. 이게 보통 사랑의 시발점이에요. 그러면 3점 갈까요? 네, 3점. 네. 숟가락 놔주는 건 하나도 난 설레는데 밥 먹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? 네. 점 오. 오. 근데 막 설레진 않은데 나는. 그건 체대라서 그래요. 아, 그... 그 체대라서 맨날. 아 그런가? 1.5점. 아. 아. 쓰담쓰담. 꼬마 아가씨 해 안 해? 꼬마 아가씨 해 안 해? 그게 깬다고. 나의 귀여운 아이 고양이 안 해요. 썸 타는 사이에서 하면은 너무 설레죠. 3.5점. 아. 반칙이야. 근데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. 아, 아 이거 완전 설레지. 이거는 설레요. 약간의 치기 올랐을 때 설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하나 둘 셋 4점. 와차. 오? 오? 그리고 진짜 이건 노래가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어서. 아하 자 혹시 누나 내 여자니까 2AM 친구의 고백. 크라운 제이 그녀를 뺏겠습니다. 이런 것들 선곡 때문에 전 3점. 우우 사겨라 그냥. 에이씨. 저는 근데 이 정도는 해? 아니 그 뭐 이 사이클. 아니. 전 이건 1점이에요. 1점이에요? 네. 묻어서 떼주는 건데? 안 돼요. 아 묻었다도 좀 설레. 안 돼. 냅둬 그냥. 묻었다가 왜 안 돼? 안 돼 안 돼 안 돼. 저 1점이라고요. 연애 고민 이런 거를 제가 들어준 적 있거든요. 아. 이건 저희가 이랬거든요. 서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야 걔는 너같이 괜찮은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이렇게 된다니까. 맞아. 연애 상담 해주다가 둘이 잘 됐기 때문에. 맞아요. 아 이거 좀 위험해요. 2점. 아 더러워. 설레는 게 아니라 난 더러워서. 아 근데 이거는 저는 간접 키스인 것 같아서 좀. 아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. 아 이러면 기분이 나쁜데. 3점.
아니 진짜 포인트가 진짜 다르다. 그러네. 왓챠 엔조이. 같이 보면 연인이 될 것 같은 작품은 If Only입니다. I Feel Pretty입니다. 보면은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.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도 좀 더 용기 내서 할 수 있고. 좋아하는 사람 둘이 이 영화를 보면은 아, 더 늦기 전에 고백해야겠다. 사랑은 타이밍이에요. 연인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영화로 연애의 온도를. 완벽한 타인을 선택했습니다. 저 사찰 당한 줄 알았어요. 괜한 이런 싸움이 날 수 있더라고요. 너도 이랬잖아. 아니 너도 그랬잖아.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여서. 저희는 안 따라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사귀고 있는 게 아닐까. 무한도전을 꼽았는데요. 이게 왓챠 있더라고요 이게. 말해 뭐합니까? 일상에서 비타민을 계속 충전받는 느낌이에요. 우리의 사랑과 굉장히 닮은 영화로 쌈마이웨이를 선택했습니다.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선택했는데 닮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골랐어요. 저희가 맨날 얘기하거든요. 우리 목표는 둘이 커플틀리 끼는 거다. 주인공 커플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 커플이거든요. 또 다른 커플이 장수 연애를 한 커플이 나와요. 근데 이쪽의 설렘과 이쪽의 공감이 저희의 사랑을 딱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.